그것이 알고 싶다. 이재명 은수미 고마트레이드 이준섭 퍼센트 세 사람의 관계는?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,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고마트레이드 이준섭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. 21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, 그 후 1년 편이 전파를 탔다. 이날 방송에서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, 은수미 시장의 관계에 대해 추적했다.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고마트레이드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건네받으며 이득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. 특히 고마트레이드가 성남의 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. 이준석은 지난해 불법 사행 행위, 수억 원 탈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. 은수미의 수행원이었다는 A씨는 고마트레이드로부터 은 의원의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돈을 지급받았다. 혹시나 관련 벌금을 받을까 두려워 공개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. 이어 A씨는 은 의원이 고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 관계자를 만나는 스케줄을 정하는데 직접 고마트레이드 비본부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. 은수미 시장이 비본부장과 통화하며 가능한 날짜 몇 개 적어드린다라고 말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.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다. A씨의 주장은 거짓이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.